이번 영상은 출발할 때 안경이 벗겨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점프 스타트 하면서 수경이 왜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지 벗겨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옆에서 제가 스타트 뛰는 거 찍어주세요. 스타트 한번 뛰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스타트 뛰실 거예요. 일단은 먼저 한번 뛰고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중간에서 보이셨나요? 일단 제가 그냥 한번 뛰어본 거고 스타트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라고 뛰어봤고, 보통은 스타트할 때 안경 벗겨지시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여러분 스타트할 때 내가 물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위에서 뭔가 뛰어내린다는 느낌 때문에 겁나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거를 느껴보신 분들이 아마도 계실 거예요. 좀 가세히 얘기할까요? 댓글도 좀 볼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스타트를 하실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물에 들어갈 때 고개를 들고 들어가시는 분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스타트 하실 때 시선을 어디 보고 뛰세요, 여러분? 스타트를 뛸 때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선을 어디 보고 계세요? 발가락이요. 네, 맞아요. 발가락? 뛰기 전이죠, 그거는. 내가 몸이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머리가 물속으로 입수되기 전에 발가락이 보이면은 굉장히 많이 머리가 숙여지는 거고, 예를 들어 몸이 제대로 안 숙여진 상태에서 발가락을 본다면 배치기로 들어갈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뒤쪽을 많이 보고 뛰시는 게 맞거든요. 뒤쪽이라는 게 여기 벽. 내가 몸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러분 머리부터 이렇게 입수하게 되잖아요. 그쵸? 손끝하고 머리부터. 그러면 시선이 뒤쪽 또는 약간 물 사선 뒤쪽을 보게 돼야 정상적으로 물에 쏙 빨려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바닥, 내가 지금 뛰고 있는 바닥을 보신다거나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고 떨어지시면 안경이 벗겨질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물을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정수리로 받는 게 아니라 이마 또는 얼굴, 눈으로 받고 내려가면 이제 안경이 어떻게 되죠? 뛰면 하면서 다시 써져요. 이게 차를 이렇게 내려가면 올라가서 다시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갈 텐데, 특히 경기 때 수경이 이렇게 딱 벗겨졌다가 물이 가득 차서 다시 탁 써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거를 제가 중학교 때 경기에서 국가대표 선발전 때 선발전이 국가대표 선발전 올림픽 선발전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경기에서 마지막 결승에서 스타트를 하는데 끈이 불안하게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200m 자유형할 때였는데, 갔는데 50m 턴하고 벽을 차는 순간 안경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됐다가 물이 가득 차서 딱 다시 써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섰다가 안경을 다시 쓸 수 없잖아요. 중간에 서서 레인을 잡거나 하면 실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득 찬 상태로 가니까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벽이 어딘지 하나도 안 보여서 막 주춤대면서 벽 가까이에서 턴을 하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는 조금 제대로 잘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거는 배꼽 보시는 것도 이제 머리를 숙이라는 의미에서 배꼽을 보라고 하신 거고, 너무 많이 숙이면 어떻게 되냐면 숙인 상태로 계속 있으면 몸이 말리면서 스타트 들어가서 몸이 그냥 뒤집혀 버려요. 그러니까 물에 입수된 다음에는 가슴 뛰면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스타트 뛸 때 시선은 뒤쪽을 바라보는 게 맞다. 그리고 발끝을 보는 거는 잠깐 처음에 발끝이 보이겠지만 마지막에 여러분 발을 걸고 있다가 발을 마지막에 발가락 힘으로 쭉 밀어주면서 다리를 띄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리는 뜨고 머리는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발가락이 보이면 안 되겠죠. 뒤쪽이 보이는 게 훨씬 좋겠죠. 스타트대가 보인다거나 뒤에 벽이 보인다거나.
그 다음에 손끝 들어가면 턱을 바로 드는 게 아니라 가슴 펴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에 입술 잘했어. 그 다음에 머리 바로 탁 들어버리면 거기서도 안경에 물이 저항이 생기면서 탁탁 벗겨질 수 있는 거죠. 나는 제대로 지금 뛰고 있는데도 머리로 귀 정수리로 물을 받고 있고 머리도 빨리 들지 않는데 안경이 벗겨진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스타트 뛸 때 눈을 감지 않는지 한번 보세요. 수경을 내가 쓰고 있으면 특히나 뭐 고무 패킹이 있던 어떤 간에 수경을 쓰고 있으면 이 살에 이렇게 수경이 압착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인상을 쓰거나 눈을 깜빡거리면 여기에 주름이 생기면서 그 사이로 물이 쑥 들어가요. 그러면 또 안경에 물이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건 출발하실 때도 마찬가지, 스타트하실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부터 입술, 그 다음에 가슴 펴면서 올라오고, 이거 물속에서 한번 볼까요? 스타트하는 거? 물속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타트. 배가 뻘뻘한 배치기 하고 계시는 거죠. 그쵸? 배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발끝을 못 들어주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고 들면서 앞을 보고 나가는 거. 그런 배치기가 되는 거죠. 일단 한번 스타트를 해볼게요. 물속에서 한번 보세요. 물속. 물속이요. 네, 스타트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물속에서 했는데 여러분 들어와서 고개를 들었나요? 떠오르면서? 안 들었죠? 들었나? 안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들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가슴 펴면서 조금씩 슬슬슬슬 차면서 몸이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스타트를 하셔야 수경이 벗겨지거나 물이 들어갈 확률이 낮아요. 고개를 드시면 안 되고 항상 숙인 상태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물이 이제 이마나 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정수리 뒤에 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서 안경에는 저항이 덜 생기고 벗겨지지 않죠. 제가 안경도 되게 저는 약간 느슨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쵸? 물론 눈으로 내려가면 좀 찡기긴 하지만 이렇게 막 아끼게 쓰는 편은 아니라서. 근데 이게 벗겨지시는 분들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스타트 뛰실 때 수경끈 막 조여가지고 눈알 튀어나올 것 같이 세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거 스타트 자세를 조금씩 교정해 보시면 이제 그 느낌을 알게 되실 거예요. 어느 순간 딱 뛰었는데 이번에 안경에 물이 안 들어갔어. 이렇게 느껴지시는 그 자세가 왔을 때 그거를 내 눈이 익힐 수 있게 계속 좀 반복 연습을 해주시면 이제 그게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스타트하면서 안경도 안 벗겨지고 저항도 덜 받는 수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긴 했죠? 수경은 이제 패킹이든 노패킹이든 상관없어요. 비슷해요. 노패킹도 처음에는 저거 더 잘 벗겨지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여기에 익숙해지시면 또 노패킹만의 그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압착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그 물을 내가 처음에 그 스타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동작에 머리 어느 위치에 물이 들어가는지 받고 들어가는지 그리고 눈을 감고 있진 않는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깜빡 또는 찡그리면 주름 생기면서 이렇게 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세게 점프해서 뛰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떨어지는 연습부터 하신 다음에 느낌 익히고 조금씩 조금씩 세게 뛰는 연습 해주시면 돼요. 무조건 발끝이 여러분 마지막에 발가락 걸고 있는 끝이 밀어서 다리를 튕기듯 위로 들어주셔야 상체가 숙여지면서 저항 없이 쏙 빨려 들어가는 스타트가 가능해지시거든요. 그렇게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약간 포물선이죠? 점프해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 내 발이 떨어질 때 뛰면서 뿅 하고 발끝이 위로 올라가요.